자, 그러면 이제 우리 46번부터 나가야 되는데, 그거 나가기 전에 40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 40번의 동물의 뼈 조각을 제가 인체 건강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9페이지 그 3호의 라 있죠. 그 밖에 각목에 준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이물. 옛날엔 이게 여기에 들어갔었어요. 별표에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항목이 삭제되어 있어요. 근데 동물의 뼈 조각도 그럴 순 있는데, 여러분 거기 앞에 보실래요? 그 제2조에, 9페이지 제2조 찾으셨나요? 정의 나와 있던 거. 정의 2조에 1호 보세요. 이물의 정의 나와 있잖아요. 이물의 정의 중 거기 보세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다만? 아래쪽에?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서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경우로서, 다른 식물이나 원료 식물의 표피, 근데 그 다음에 토사, 또는 원료 육의 털이나 뼈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 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근데 여러분, 여기 토사도 여기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보세요. 3호에 보면 토사가 있어요. 그쵸? 3호에도 토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토사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뼈, 동물의 털, 이런 것들 중에서 그 양이 아주 적을 때, 그 양이 아주 적거나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야 할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만 제외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제외가 아니라 토사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뼈 조각이라든지 이 중에서 아주 적은 양이 있다거나 너무 아주 적은 양이 잔존하거나 인체의 건강에 해할 우려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걔네들이 이물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46번으로 돌아가서, 다음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식품 등의 표시와 관련된 건 이건 전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어요. 자, 그럼 46번 보시면, 다음 식품 등의 표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1번, 식품위생법에 근거했다. 이거 틀렸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표시는, 드디어 표시는 어디서 싹 삭제가 됐냐면, 식품위생법에서 싹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1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탕면, 국수 또는 냉면, 햄버거, 김밥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된다. 우리가 나트륨 함량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트륨 함량 표시는 우리 어디에 있냐면, 12페이지에 있거든요. 나트륨 함량,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되게 일부의 식품에 한해서만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조미 식품.